Because of a ventilator. 저기 환풍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녹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설날 Lunar New Yea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글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Luna 이거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날짜가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도에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였지만 이지만 작년에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였거든요. 매년 이렇게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설날은 설날 당일 그리고 앞뒤에 하루씩 해서 3일 동안 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기원을 빌면서 보내죠. 그리고 설날이라는 글자는 설이라는 글자와 날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추측에는 설이란 게 한 해를 무사하게 사고 없이 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은 의견이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뭐 설이란 게 설다 그 나이 먹어가는 거에 따라서 되게 서러움을 표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음식을 하고 서로 나눠 먹는 풍습도 있고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대중화되어 있는 게 떡국, 라이스 케이크 숲 떡국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세배라는 걸 했는데 세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링크 달아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3월 달에 설날과 같은 나우르즈라는 행사 날이 축제? 날 기념하는 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만 확인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제 직접 눈으로 보고 싶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코르세케제